여자들 갑자기 웃으면 남자들이 불안해져요. 자,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제의 발전상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암치료제가 그동안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발전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더 효과적인 그런 항암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우리 인류의 그 투쟁이에요. 그 우리 의사들도 잘 알아. 자, 이 항암제가 좀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이 항암 치료를 하면 환자들이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 네, 치료 끝나거나 완전히 그냥 네. 부작용이 너무 심해. 네. 그래서 항암 치료라고 하긴 했는데 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니까 의사들도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가 이렇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망가지게 하지 않고 효과적인 그런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나타난 항암제를 제일 먼저 나타난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다. 그런데 이 1세대 항암제를 흔히 여러분이 다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흔히 말해서 일반 항암제. 그래서 일반 항암제의 목표는 죽이기입니다. 네. 암세포를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 암세포를 죽여야만 한다고 죽이니까 암세포 아닌 정상세포도 죽어. 이게 다 죽어. 암도 죽으면서 나도 같이 죽어. 이런 이 죽이기 위한 항암치료입니다. 이제 이 일반 항암제가 개발됐을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의사들이. 네. 암세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치료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우리 의학계에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됐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싸움이 전쟁이다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어. 왜 그래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라는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면 없어지면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단순 무식, 네, 단순 무식했어요. 자, 사실 그 다음에 제 2세대, 2세대 항암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2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하면 암세포만 골라서 찾아가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약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2세대 이런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면 정상세포들에게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좀 큰 항암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이 너무 일반 항암제가 그 독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적 항암제지만 부작용만 조금 적지만은 역시 뭐 하기예요? 역시 죽이기야. 죽이는데 정상세포는 죽이지 말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목표는 죽이기예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발달하기 시작했어. 제를 이제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여도 암세포란 건 뭐예요? 자꾸 생기잖아. 생기면서 이제 면역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면역력이 T세포의 면역력이 이게 낮을 때 약할 때 암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T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그러면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들 야, 우리가 너무 까불고 댕기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서 암세포는 활동을 점점 줄여가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완전히 암하고 같은 수준에 오면 이 암세포들은 활동 정지합니다. 활동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암세포가 면역력이 충분히 강화됐기 때문에 활동을 정지한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요. 암 동면 상태. 암이 그냥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완전히 활동을 정지하고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폐결핵이 많았잖아. 폐결핵도 환자의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면 결핵균도 딱 활동 정지하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다 그래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공격해. 그래서 암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참 그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동면 상태가 되면 이제 모든 증세들이 다 없어져. 통증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러면 다 낫네. 이래가지고 까불어.
그래서 금방, 아, 이거, 뭐, 암 쉽게 날 수 있는구나. 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생기를 안 받아. 어? 더 이상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아, 다 났다고.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유전자 꺼질 일들이 또 생기잖아. 그럼 또 유전자 꺼져서 이 면역세포들이 이제 또 약화되면 암은 재활동 다시. 그래서 딱 시작한 김에 어떻게, 예, 네. 집중적으로 쫙 나가서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10년을 유지하면, 10년을 살아있을 수 있어. 15년도 유지돼요.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땐 그 상태는 불안한 상태야. 아시겠죠? 언제 무슨 일이 터져서, 인생은 살다 보면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억장 안 무너질래. 이래 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그동안에 나의 그 마음 수련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죽을 일이 생겨도 어떻게,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을 확보해야 돼? 영적 에너지를. 그 영적 에너지는 바로 생기, 예,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지. 그래서 2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 유전자는 낙하지. 알았다. 그 힘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더라도, 그, 영적 에너지를,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이거를 깊이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배워가면서 점점 나의 그, 뭐라 그래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내공이란 게 있죠, 내공. 그런 내공이 든든, 그 내공이라는 게 영적 에너지야. 마누라가 까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다 확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를 만들어내서, 아주 그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이 다 정복돼 버리는 줄로 알았어. 일반 항암제는 이걸 사용하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암이 퍽퍽퍽 줄어요. 그러나 암이 퍽퍽퍽퍽 죽어 나가면서 뭐도 같이 죽어 나가. 이 T세포도 같이 죽어나가니까, 암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는, 와, 그래도 암이 푹푹 줄어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암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암이 푹 줄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치료를 끝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건강 상태도 어떻게, 완전히 다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회복해 간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한 달 후에 검사를 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다음에 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받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월 나와서 검사하라 그래요. 제발 하게 돼 있다니까. 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생긴 건데, 면역력을 강화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발이지. 얼마나 빨리 재발하느냐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검사 매월 하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내지 뭐 8개월. 아이고, 재발했어. 재발은 당연한 거예요. 뭐를 강화시키지 않는 한? 그렇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확실한 변화를 내 생활 습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재발해야죠. 특히 일반 항암제 치료로. 근데 이제 재발했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재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통, 암이 본래 5cm였다. 그러면, 이제 일반 항암제로 확 치료하면,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cm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암 전문 의사들이 볼 때. 왜 5cm짜리가 이렇게 죽어가다가 2cm 살아남는 놈이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게 10cm라고 합시다. 본래 10cm였는데, 이게 2cm가 됐다. 하면, 몇 프로는 죽은 거예요? 80%는 죽은 거예요. 왜 80%의 한, 같은 덩어리에, 암 덩어리인데, 왜 그 같은 덩어리 속에서 80%는 죽고 20%는 왜 안 죽느냐? 이게 수수께끼해졌어요. 80%가 죽으면 다 한 덩어리 속에 있는 같은 암세포인데, 뭐예요? 다 죽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놈들이 꼭 있어. 그게 너무 이상해, 우리 의사들의 생각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요, 같은 한 덩어리에 있는 암세포일지라도,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 난 같은 가정의 아이들일지라도 다 달라 안 달라 다르지 암세포도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중에는 순디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그럴까. 근데 보니까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해 보니까 죽는 놈들은 다 어떤 놈들만 죽어버려? 순득이들만 죽어버려. 그 악바리들은 어쨌든 살아남아요. 그 요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악바리들만 남으니까 요 2cm짜리가 남아가지고, 자, 요 이 악바리들이 남았는데 요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방금 항암치료를 끝낸 상황이니까 면역력은 더 파괴가 돼 있다, 더 약하단 말이야. 그 이제 항암 치료가 딱 끝나면 이 악바리들은 누구 세상이야? 자기 세상이야. 아이가 T세포는 완전히 막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쑥쑥 자라서 4cm 또는 5cm 이렇게 그 고생을 해서 2cm까지 줄였는데, 항암치료 끝나면 저렇게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5cm까지 자라면, 여기는 순대기들이 있는데, 이 5cm짜리는 다 뭐, 어떤 놈들이요? 다 악바리들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항암제를 써도
더 독하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더 독하게 쓸수록 부작용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면서 항암치료를 계속할수록 생기는 게 뭐예요? 내성이에요. 암세포들이 이 항암제 적응을 해가지고 내성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항암치료할수록 암세포들은 이제 끄떡도 안 하고 누구만 죽어? 예, T세포, 정상세포들만 자꾸 죽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항암치료라고 하기는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더 나빠졌어. 이제 이런 놀라운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병원에서는 어디로 가라? 이제 그 있잖아요. 호스피스로 가라. 당신은 이제 아무도 이 현대 의학으로서 이제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뉴스타트를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돼. 자, 그래서 그 일반 항암제는 우리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일반 항암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적 항암제를 만들었어. 표적 항암제를 만든 이유는 일반 항암제로는 이제는 뭐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란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일반 항암제는 모든 암에 다 적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변하면 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들은 우리의 유전자 그 세포들 안에 유전자가 변하면 그 변한 유전자가 내가 변했다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옛날에 여러분 문패라는 거 생각납니까? 뭐 요즘도 문패 아직도 달고 있는 집이 있긴 있죠. 그 이제 문패라는. 이 집은 누가 삽니다? 문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빵 사람이 들어오면 또 문패가 두 개가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래 유전자가 아닌 변질된 유전자가 나타나면 문패가 두 개가 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암세포들은 이 문패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암문패라고 그러죠. 나는 이런 암세포다라고 딱 문패만 붙여.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화학 물질이니까 특별한 그 단백질이라는 물질이니까 그 단백질의 구조, 그 문패 구조를 참 기가 막히게 발전했죠. 그래서 그러면 요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약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무지무지 비싼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가 뭐 있는데 이거 쓸래 저거 쓸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떤 표적 항암제는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암세포를 어떻게 떼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암세포에 문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그 문패를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약하고 그 문패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과정이 막 굉장히 비싸. 그래가지고, 그런데, 야, 이거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맞다! 해가지고 탁 써보니까, 와,
일반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훨씬 적으면서 어떻게 돼? 암세포가 팍팍팍팍 죽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 표적항암제 처음 나왔을 때는요, 막 난리가 났어. 이야, 이 막 너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암세포들이 잘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암은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암 정복은 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죽인다고 정복이 될 수가 없어. 뭐가 뭐를 강화시켜야 정복이 돼? 그렇죠.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 네.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놀라운 그 효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정복을 하지. 계속 죽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 재발될 수, 면역력이 약하게 지속이 된다면, 약한 상태가 다시 변하지 않고 강화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표적항암제가 비싸기만 하면서 이제 약을 쓰면 암이 쑥쑥쑥쑥 줄어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만든다. 그러면 그래 올해 새 농약이 나왔다. 농부들이 그 새 농약을 사가지고 뿌리면 해충들이 뭐예요? 잘 죽어요. 그런데 다음에 뿌리면 안 죽어요. 죽는율이 훨씬 더 독하게 뿌려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항생제도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해서 박테리아를 죽였다. 그 자꾸 쓰면 어떻게 돼? 안 죽어요. 왜 그래요? 박테리아들이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이신이라는 어떤 그 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독을 해야 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왜? 처음 마시면 금방 취해요. 한 잔만 마셔도 다 취해요. 근데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어떻게 돼? 한 병 마셔도 안 취해. 그거 똑같아요. 우리 간에서 알코올, 술을 해독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왜? 자꾸 이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자식 술을 자꾸 먹어. 그러면 술을 해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그 술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야 술 해독 물질을 자꾸 많이 생산할수록 술이 세진다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생들 술이 아주 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센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참 이때까지 그 술 먹고 살았다면 80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죽이는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죽이면은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살 국리를 해서 유전자가 자꾸 적응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 농약 내성, 항암제 내성, 모든 약에는 다 내성이 있어. 심지어 뭐 혈압약도 내성이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약 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그래서 이제 이 표적항암제 내성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꾸 들어오니까 암세포들이 어떻게 문패를 바꿔야 되겠다. 그 가짜 문패를 다는 거.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살아야 되니까. 왜? 암세포들은 왜 생겨요? 내가 암세포들이 살기 좋은 내부적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도움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도움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내 몸 안에서 생겨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왜? 내가 자꾸 응?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병원 가서 암세포 죽여달라는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그렇죠? 뭘 모르는 거야, 우리들은. 그래서 이 가짜 문패를 바꿔요. 그러면 내성이 생겨. 그러면 안 들어. 그래서 이 내성이 빨리 생기면 한 4개월 후에 생겨.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 다 내성이 생겨. 이렇게 부작용도 그렇게 일반 항암제보다 적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돈은 비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항암제가 사라지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죽이게 하다가 드디어 일반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듣는구나 하면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요. 현재 항암 치료 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표적 항암제를 처음 안 썼냐 하면 너무 내성이 빨리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제 2세대의 표적 항암제. 아,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도 결국 죽이기만 해가지고서는 암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암을 이기려면 결국은 뭐를 강화시켜야 된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이제 확실하게 박힌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얘들 가지고, 죽이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무슨 뭐, 된장에, 뭐 청국장에 뭐, 항암제가 있다. 이거 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대를 걸지 말란 말이야. 죽이기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드디어 과학자들이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면역 항암제라 하는 거예요. 면역. 자, 3세대 면역 항암제. 면역력,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기, 그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죽이기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방법은 뭐예요? T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이게 하는 방법은, 진짜 방법은 뭐예요? 진짜 방법은 뉴 스타트지!
보세요. 여러분, 뉴 스타트를 요 정도로, 생기가 들어가야 유전자가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확실한 개념이 여러분, 이 마음에 확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여러분이 딱 뉴 스타트 밖에는 뭐요? 없구나. 딱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로, 진실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왜?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기가 막혔어. 그래서 생기를 받는 길밖에 없고, 그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뉴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생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은 뉴 스타트 하지 않고 면역력 T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더 잘 죽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그 방법이 이게, 이거는 뉴 스타트는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기가 너무 막혔어. 그 유전자 많이 꺼졌어. 맞아.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 식생활도 바꾸고, 생기를 받기 위해서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물도 착실히 하루에 8잔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식이야. 정도야, 정도. 바른 길이라.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 다른 과학자들은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T세포?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약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면 뭐예요? 금방 T세포가 가서 탁탁탁 죽여버려. 근데 이상하게 암 환자들의 T세포를 연구를 해봤어. 어떻게 됐길래, 어떻게 됐길래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이렇게 암세포가 많은 암세포들이 몸속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를 만나도 어떻게, 왜 안 죽일까? 안 죽이는 거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건데, 그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죽일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암 환자, 정상 건강한 사람들의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경우와 암 환자들의 T세포가 자기의 암세포를 몸 안에서 만났을 경우에 무엇이 다른가? 왜 건강한 사람의 T세포는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가?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세포를 죽이는가를 세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요 노란색 세포가 무슨 세포? T세포. 이 갈색 세포가 무슨 세포? 네, 암세포, cancer cell.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T세포와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세포들은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패 겸 요게 이제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암세포가 T세포에게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암세포가 반드시 그 암세포가 제시하는 그 신분증을 싹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가지고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암세포는 뭐 한다고요? 여기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암 T세포는 네가 암세포 맞구나. 그래서 인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식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 정상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서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 T세포 표면에 이제 요거는 T세포가 설치한 민원 창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민원 창구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부터 보여주잖아요. 나는 암세포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또 다른 민원 창구가 있어. 민원 창구가 이제 넌 암세포구나. 그러면 이제 이 암세포가 가만 보니까 이 T세포가 강력하거든. 그 자기가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이런 T세포가 있는 이 사람의 몸에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장래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가 저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T세포님을 보니까 너무 세서요.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사망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T세포에 CD28이라는 민원창구에 접수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몸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그 이런 서류를 만든다는 거,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라는 거예요. 그 이제 T 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파란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에게로 집어넣어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의 T세포가 강하게 유지되는 한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본래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이랬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뭐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뭐 애가 입시에 떨어지고 뭐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뭐 이제 또 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유전자를 완전히 꺼져서 이제 암세포가 그런 유전자가 꺼져버린 T세포 그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겨보니까 아, 이 사람 몸에서는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해. 그래가지고 T세포를 어느 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 신분증을 제시해요. 제시하고 보니까 T세포가 영 비리비리해. 그러면 서류 첨부할까 안 할까? 와, 이 사람 몸에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사망신청서를 작성을 안 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암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T세포고, 암세포구나. 신분증 좀 보여줄래요? 김영란 줬어. 이제 그러면 이 암세포가 이 T세포를 보니까 비리비리해. 그러면 그래서 T세포 물어봐. 어떻게 산만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암세포가? 아유, 저 아주 산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T세포가 또 뭐라 그러게? 나는 죽겠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잘 살아봐. 이러고 헤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해서 신나게 뉴스타트하고 밝아지고 노래가 신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켜지잖아.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죠. 그러면 또 만나서 또 악수를 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암세포? 그 뭐라 그럴까, 암세포가? 아, 요즘은 IMF가 와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여줘? 그러면 아이 뭐 빨리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해. 그럼 죽여줄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의 문제는 서류를 B7이라는 이 죽여주세요 하는 사망신청서, 민원을 접수를 시키지 않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죽여요, 암세포를? 민원 접수를 받으면 죽여요. 그런데 암세포가 민원을 접수를 시키지를 않아.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안 만들어.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가짜 서류를, 요게 물질이에요, 요게 물질. 요 물질을 꺼내다가 과학자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제 물질하고 비슷한 사이비 서류를 꾸민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주면 그 사이비 서류가 어디에 가서 하겠어? T세포에. 접수시켜. 그럼 T세포, 죽여달라고? 그래도 힘이 좀 남은 T세포들은 그래, 죽여주지. 근데 이상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몸 안에서는요, 절대 가짜는 잠깐은 속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T세포들이 자기는 죽일 힘도 없는데 자꾸 암세포들 죽여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좀 죽이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가짜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면역 항암제가 나왔을 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거야 바로. 그렇지.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맞았어. 이제는 암을 전복했어. 여러분, 생기 없이는 가짜로 강화시킬 수밖에,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도, 이야! 면역항암제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면역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 뭐야? 아니죠. T 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T 세포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 완전히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제 3세대.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역항암제가 이제 이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관심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가짜는 안 통하는구나. 진짜, 그렇죠? 진짜라야만 통해. 그러면, 진짜를, 진짜 저 서류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세포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실제로 강해져야 돼. 강하면 암세포 쪽에서 보고, 아,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암세포들이 스스로 진짜 서류를 꾸며 와야지. 확실하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가짜 서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나는 지금 결론이 거의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암 환자들의 T세포에서는 면역력이 왜 약해졌을까? 그 진짜 원인을 발견해서 강화시켜주는 길이 바로 뭐예요? 뉴 스타트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통쾌해요. 이건. 자,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럼 다음 방법이 뭘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4세대, 항암제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4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다시 복귀시키는 암복귀 물질을 만들어 자, 그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제4대, 4세대 항암제. K
cancer는 암이고, reversion은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머니가 있으면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뒤집힌 거를 어떻게 또 도로 뒤집을 수도 있고 그 암 세포와 정상 세포의 관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원래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암 세포가 되어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제 reversion이라는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사용해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런 약을 개발하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ancer cell, 암세포. 여기는 뭐예요? normal cell, 정상세포.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었지만,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있는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러면, 아리랑 고개가 높을수록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면, 암세포들이 쉽게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이 아리랑 고개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기에 다섯 가지 특별한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이게 높아져. 그런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질, 그 보조물질이 바로 이 다섯 가지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뭐요? 만들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돼. 사람이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저런 다섯 가지 물질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 우리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가장 우수한 항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우리는 못 만들어내.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세대, 2세대 다 거쳤네. 그래도, 정확하게 같은 물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물질,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겨나도 그 생겨난 암세포를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T세포가 찾아와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 물질, 즉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즉 아리랑 고개를 넘게 하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을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 아이 착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하면 맞아요. 생기 아니면 뭐예요? 유전자야. 아시겠죠?
생계 아닌 유전자야. 그래서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뭐요?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암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유전자를 생기를 받아서 켜주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면 얼마든지 암세포가 쉽게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암에 걸렸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마약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체포돼서 감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뭐 암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요? 진짜. 뭐 혼자만 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 모든 인생들의 삶이 힘들어요. 힘들어. 예. 저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마약을 그냥 오버도스, 너무 과하게 해서 혼수 상태 들어. 깨나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 그리고 엉뚱한 집에 들어갔어. 주인 보고 우리 집엔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게 좀 문제고 있구나. 경찰 불러가지고. 그 강도가 쓸 거를 하셨다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 그래도 결국은 그 회복하는데 4년 걸리더라고요. 4년. 그때 제가 부정맥이 왔거든. 이렇게 뉴스타트 잘하는 이상구 박사가 부정맥, 불면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제가 고생한 얘기하면 부르도자 앞에서 삽질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 내공이 뭐예요? 그때도 막 기도하고 막 산에 와서 막 소리쳐서 기도 뭐 어떡해요? 죽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 뭐예요? 제 자신이 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도 더 힘든 거를 더 막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 그거를 다 뉴스타트 이렇게 잘하고 뉴스타트 강사 아니요. 가 막 나도 병 걸려버리더라고. 밤에 자다가 깨는 거예요. 왜? 숨 차서 깨. 왜? 왜 숨 차게? 심장이 안 뛰었어.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생각해? 나를 죽이려고 누가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애들 저렇게 괴롭힌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갈게? 해볼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막 뛰고 막 이러면 겁내면 안 돼. 심호흡부터 하고 어떻게 조깅을 시작해. 그래서 조깅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심장을 책임지세요.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우리 아들이 정신이 어떻게 돌아오고 이제는 학교도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정맥이 없어졌어요. 입원 안 했다고. 내가 의사인데 뻔할 뻔자야. 원인이 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병원 가요. 그 뭐 중환자실에 눕혀 놓을 텐데 여기 뭐 다 달아가지고 그리고 움직이고 죽는다 이래서 고 내가 죽고 살고는 누구한테 달렸는데 인명은 제천인데 그런 담대한 생각 다 가져야 돼. 특히 암 환자들 조금만 그러면 맨날 유전자 꺼지다가 걸린다 보지. 그렇죠. 그래서 뭐를 키워야 돼? 내공, 내공. 탄탄하게 키우면, 암도 물론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암 낳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한번 가짜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아마 곧 2,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속임수가 통할 수도 있지만 면역 항암제처럼 결국은 안 돼요. 그건 뻔할 뻔자야.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전자,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켜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켜줘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고 사는. 생기만 받으면 돼. 그럼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 그럼 그때 뉴 스타트. 그런. 아시겠죠? 이렇게 철저히 확실한 이론, 진리.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 자신의 마음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죠? 내면의 환경도 변하지도 않고, 외부의 환경도 변하지 않고, 뭐 계속 삼겹살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뭐 주사만 맞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결국 항암치료의 발전 상황을 보면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뉴 스타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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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건물 시설 관리 직원이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7년 전에 형님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형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이제 가만 없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형을 살려야 되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형을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막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뉴스타트를 찾은 거.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데 자기도 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병은 유전병이에요. 부모로부터 무슨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뭐냐면 다낭신이라는 마늘 다자 낭은 주머니죠. 신
이런 콩팥. 콩팥이 자꾸 물주머니로 여러 개의 물질, 그러니까 콩팥이 자꾸 뭐처럼 되냐면 포도송이처럼 되고요. 점점 정상 콩팥 세포는 없어지고, 엉뚱한 물주머니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그런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형이 쑥쑥 좋아지는 거죠. 아, 이제 우리 형님 살았다. 그러는데 강의를 같이 형하고 같이 들어보니까 유전자는 자꾸 변한대. 그래서 이분이 박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있는데 이 병도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니까 변질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도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생기가 오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형의 암 유전자가 어떻게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서 형이 이렇게 좋아지듯이 당신 유전자도 좋아져서 콩팥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정상화 된 사람. 그 당시에 콩팥 기능, 콩팥이 벌써 한 50% 갔어. 근데 이제는 소변 검사, 피 검사 해보면 콩팥이 완전히 정상 기능을 해서 완전히 콩팥 나쁘다는 증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참. 그래서 뉴스타트를 철저히.